변화를 위한 혁신, 미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카이스트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카이스트의 교육에는 어떤 변화와 혁신이 일어나고 있나요? 카이스트는 급변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다이나믹한 학사 조직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기술과 사회 변화의 속도를 보면 어제와 오늘이 다를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죠. 그래서 학사 조직도 그런 변화에 발 맞추고 또 선도하기 위해서 그런 역동성과 안정성이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런 하나의 대안으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기 위한 융합 프로그램들을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2023년 가을 학기에 자연과학대학 산하의 양자대학원, 생명과학기술대학 산하의 공학생물학 대학원, 공과대학 산하의 녹색성장지속가능대학원, 이렇게 세 개의 대학원을 이미 설립을 했고 지금 가을학기부터 학생들을 가르칠 예정입니다. 공학생물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학문인 생명과학의 공학적 이론을 융합해서 다양한 인공생명체를 설계하고 제조하는 그런 연구를 하게 됩니다. 현재 저희 인류가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 중에 에너지 고갈 그리고 석유 고갈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생물을 이용해서 석유를 만든다든지 플라스틱을 미생물을 이용해서 분해한다든지 이러한 미생물, 즉 생명체를 저희가 만드는데 기존에는 이 자연계로부터 저희가 분리해서 발견해서 사용했다면 앞으로는 저희 목적에 맞는 미생물을 저희가 디자인하고 그리고 저희가 만들어서 사용하는 그런 연구들을 주로 진행하게 됩니다. 네, 공학생물학의 교육은 기존의 다른 학과에서 진행되어 오던 교육과는 약간 다른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견과 규명에 머무르던 기초과학의 교육 패러다임에서 발명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교육을 진행하게 되고요. 센트럴 도그마라고 하는 기초 이론 위에 다양한 공학 개념들을 넣어서 저희가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구축되고 있는 국가 바이오 파운드리 인프라 등을 이용을 해서도 저희가 융합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양자대학원 같은 경우는 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컴퓨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서 양자 기술이 주목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가 양자 기술에 지금 뛰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분야를 선도하기 위한 기술의 연구와 인재 양성이 목적입니다. 2023년 카이스트에 새롭게 신설된 양자대학원은 국내 대표적인 양자연구기관인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의 협력으로 양자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이론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나아가 국내 양자 생태계 조성과 양자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양자 분야 대표 전문 인력 양성 기관으로서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녹색성장지속가능대학원은 우리 지금 벌써 기후변화를 이제 체험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과 지구의 지속성을 고려하면서 기술을 발전시켜야 되는 녹색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큰 화두지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기술들이 거기에서는 연관되어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과 같은 난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기술 시스템 개발은 물론 국가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된 녹색성장지속가능대학원은 과학기술과 정책, 금융을 융합한 초학제적 지식 창출을 목표로 공과대학 산하 11개 학과와 인문사회융합과학대학 및 경영대학 등 5개 학과가 참여하여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에 대응할 수 있는 원스톱 연구개발과 융복합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카이스트는 늘 최초를 지향해왔습니다. 의사 과학자 양성은 항상 처음을 지향하는 카이스트의 신념처럼 우리가 개척해 나갈 또 다른 영역입니다. 현재 의대 졸업생 중 의사 과학자의 비율은
미국이 3.7%, 한국이 0.3에서 0.7%로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현대의학의 한계를 극복하는 길은 결국 과학기술에 있기에 의사 과학자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역할을 카이스트에서 가장 먼저 시작합니다. 카이스트라는 학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이 뭐냐 하면 새로운 걸 시도하는 거거든요. 전혀 의대와 상관없는 연구중심 대학인 카이스트에서 의사과학자를 양성하는데 최초로 성공한 거죠. 의과학대학원을 만들어서. 그 이유는 아마도 문화적인 데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카이스트에 오면은 연구하는 게 너무 당연해요. 연구를 안 하면 여기 이상한 집단이거든요. 여기서는. 현재의 의대 교육으로는 공대에서 대학원 박사과정을 하기에는 기본 지식이 너무 부족해요. 조금 더 새로운 형태의 의학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의대에서 교과 과정을 바꿔서 공학 교육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제 전혀 새로운 형태의 특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이제 별도의 의과대학을 만들고 싶은 거고 이공계 대학을 졸업해서 충분히 기본적인 공학이나 과학의 교육을 받은 다음에 의학에 접목될 수 있는 공학, 과학에 대해서 조금 더 의과대학 시절에 공부를 더 하고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의전원의 형태로 만드는 거고요. 우리가 저희가 그걸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의사과학자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역량은 새로운 문제를 찾는 문제 발굴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의사과학자는 과학과 의학 양쪽의 분야에서 모두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네, 두 분야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키워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카이스트는 이제 공학 분야에서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학교이기 때문에 제가 의사과학자가 되기 위한 트레이닝을 받는 학교로 선택을 했던 거죠. 지난 2022년 9월, 카이스트는 뉴욕시와의 업무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카이스트 뉴욕대 교육협력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뉴욕대학교와의 스터디 어웨이 프로그램, 부전공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2023학년도 가을학기부터 재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경험과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앞으로 이를 통해 복수학위부터 공동학위 제도까지 확대하고 미국 서부, 유럽, 아시아 지역까지 카이스트 해외 캠퍼스 네트워크를 중장기적으로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NIU와의 그 협력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한 학생 교류, 교육자 교류를 넘어서 양쪽 학교가 각자 갖고 있는 장점을 살려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보다 나은 연구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거를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뉴욕대에서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상의 결혼. 근데 저는 이제 천상의 결혼 이후에 그 새로운 창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학생들이 외국의 대학에 가면 뭐 다양한 과목을 수강할 수 있고 그걸 학점 인정을 받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는 어떤 학위를 취득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었거든요. 각자 학교가 갖고 있는 부전공 과정을 학생들이 교환학생의 위치로 가지만 마치 그 학교의 학생인 것처럼 졸업할 때 그 카이스트 졸업장과 동시에 그 NIU 그 부전공이 표시가 되게끔 이제 이렇게 하는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전공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다양한 홈페이지들의 정보를 찾아보니까 제가 디자인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는 걸 깨달았고 그래서 인테그리티 디자인 앤 미디어라고 IDM 부전공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저희가 이미 계획을 하고 있어요. 공동학위, 소위 말하는 조인트 디그리도 현재 개발 중에 있고요. 그건 이제 교육 프로그램에서 점차적으로 확대가 될 것이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있는 그 8개의 프로그램 리서치 프로그램을 우리가 그 설립을 했습니다. 거기 뭐 AI도 있고 정보 보호 분야도 있고 무선 통신 분야도 있고 로보틱스 분야도 있고 근데 요즘 말하는 녹색 성장에 해당되는 지속 가능성 분야도 있고 또 그 인텔리전트 뇌과 인텔리전트 메디컬 엔지니어링 이렇게 이제 강점 대 강점을 결합하는 가운데 아마 많은 시너지가 발생해서 우리가 그냥 수치와 수치를 결합하는 게 아니라 상당한 그 상승 효과를 가져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앞으로 여기를 넘어서 반도체 부분도 지금 협력을 공고히 하려고 이제 시작 단계에 있고요. 학과별로도 지금 또 서로 협력할 기회를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전 세계에서 카이스트를 설립해 달라고 하는 나라들이 약 한 20개 정도 됩니다. 이전과 좀 차이 나는 점은 저희의 교육 마들을 수출하는 거로 끝났다면 이제는 저희의 브랜치를 만드는 것까지도 확대될 수 있는 부분으로 하니까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국제적으로도 저희가 캠퍼스를 확대해서 진정한 글로벌 대학의 모습으로 가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공부하면 더 넓고 깊게 디자인을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뉴욕에 가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새로운 삶도 기대가 되고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것도 기대가 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기대가 되는 건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저 자신을 마주보는 일이 가장 기대가 됩니다. 뉴욕대에서 생활을 바탕으로 더 넓은 시야로 사람들을 다채롭게 바라보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습니다. 카이스트님, 왜 욕심이 많으세요?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끝없이 욕심을 부리는 카이스트. 다양한 교육 혁신을 통해 창의적이며 큰 꿈을 가지고 시대 흐름에 발맞춰 나가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창의적인 교육, 학습에 주체적으로 참여한 구성원을 포상, 격려하고 우수 사례를 학교 구성원과 공유하며 창의 정신 및 질문하는 캠퍼스 문화 확산을 위해 Q-Day 행사를 개최하고 질문 내용에 제약받지 않고 학생 본인의 경험과 흥미를 바탕으로 문제 내는 문제를 출제해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개선 방향을 고민하도록 합니다. 또한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다변화된 강의 환경을 반영해 평가 대상과 범주별 문항을 세분화하는 등 강의 평가 제도를 개선하여 새로운 수업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또한 꿈이 큰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차등을 두는 성적 표기 방식 대신 일정 등급 이상의 성적에는 P를 기입하고 일정 등급 미만의 성적은 기입하지 않는 패스 오어 노 레코드, 즉 PNR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다양한 분야를 도전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강생 비율이 높은 기초과목 성격의 전공과목의 조교 숫자를 늘려 수강 제한을 없앤 대형 강의에 대응하고 외국인 재학생 비율이 높은 전공과목에는 외국인 조교 참여 비율을 높여 외국인 학생의 적극적 참여에 기여했습니다. 이 밖에도 학생들의 도전에 힘이 되고자 학사과정 인턴십 인정 학점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의 경험을 통해 새로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휴학 제한을 폐지하여 다양한 경험과 리더십 함양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대 흐름에 부합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산업체 경력자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통찰력을 키울 수 있는 전문 석사 과정을 신설하고 인문학적 통찰력과 디지털 문해력을 겸비한 새로운 지식인인 인문융합공학자 양성을 위해 디지털 인문사회과학부에 대학원 과정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학기부터 AI 분야, 지식재산권 분야, 금융공학 분야의 교과목을 홍릉 캠퍼스에 개설하여 학부 학생들의 학습 경험 확대를 지원합니다. 특히 작년 가을부터 전기 및 전자공학부를 중심으로 8개 학과가 함께 참여한 반도체 분야 특별 지정 전공을 신설해 다양한 교과목을 운영하여 반도체 분야 핵심 인력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선택을 학교에서 많이 응원해주고 제도를 많이 마련하려고 노력하는 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서 무학과 제도가 저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1학년 때 사실 뭔가 배우지 않고서 학과를 결정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1년 동안 이제 다양한 수업들을 들으면서 내가 어떤 진로를 선택하고 어떤 전공을 해야 될지를 도와주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개의 전공을 하고 싶은 학생의 경우에는 주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융합전공 등의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학교가 많이 준비를 해주었다라고 그렇게 느낍니다. 에듀 4.0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미리 강의를 듣고 오면 이제 수업 시간에는 토론을 한다든지 발표를 한다든지 기존과는 다른 형태의 수업을 하고 있어서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다른 신선한 방향으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창업 관련해서 과목들이 많이 생기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다양한 과목들이 많이 생긴다면 창업을 성공적으로 이제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와 교수님,
그리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현재 총장님께서 첫화사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학생, 교수 구성원, 교직원분들 모두가 원하면 해당 세미나에 참여할 수 있고 그래서 거기서 본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세미나가 한 달에 한 번씩 열립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꾸준히 유지되고 그리고 이 의견이 학교에 정말 잘 반영이 되고 있구나가 느껴지는 학교였으면 좋겠습니다. 카이스트를 보면은 외국인 학생 수도 높고 한국인 학생 수도 높은데 외국인 학생과 그 한국인 학생들이 같이 할 수 있는 활동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이제 다양한 분야의 스펙트럼으로 이제 수업을 듣고 또는 뭐 융합 과목을 신설을 한다면 다른 세계적인 인재가 되기 위해서 좋은 발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카이스트에서 연구하면 노벨상 받을 수 있을까요? 카이스트는 학생들의 진로에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나요? 우리는 이공학도로서 어떤 경쟁력을 갖춰야 될까요? 카이스트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답하기 위해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을 실천합니다. 변화하는 세계에 맞선 카이스트의 혁신.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과학인재의 산실. 카이스트의 혁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꿉니다.